여러 가지 마지막 찬스 사용이 막판에 몰리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이, 1분간 발언을 좀 저희가 초반에 책정을 했는데, 시간을 넘기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2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순서대로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이렇게 순서로 가겠고, 시간은 20초입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 때 모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거나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저는 할수 있습니다. 더 준비된 이낙연이니까 할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추미애 후보. 누구에게나 집을 줄 것처럼 기본주택이라는 헛공약을 하거나 또 선거용이라고 공급폭탄을 제시하는 그런 그 토지개발업자 같은 입장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토지정의를 세우고 경제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정의로운 대전환 이루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급진적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이것만이 대한민국 미래를 확실하게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을 이장 군수, 장관 도지사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책, 강력한 집행,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있으면 부동산 얼마든지 잡고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쓸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실력이 있고 청렴한 이재명이 하면 반드시 부동산 잡고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다섯 가지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집 마련, 내차 마련, 자녀의 교육, 가족의 건강, 노후 자산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들어드리지 못하면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이거를 도와드리지 못하면 그런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박용진은 이 다섯 가지 국민의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유능한 진보기를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세균 후보입니다. 예, 대통령은 연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부한 국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제대로 감당할 능력을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 저 정세균이 최고입니다. 믿는다, 정세균. 제가 꼭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5시 조금 넘어 시작한 저희 토론, 여섯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 여섯 후보들의 저마다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본 경선 네 번째 토론을 이제 막 마쳤습니다. 오늘도 뜨거웠고 후보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섯 후보님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